이 브러쉬 케이스, 브러쉬 케이스 안에 안녕하세요. 에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가지고 왔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브러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비디오 맨 마지막에 유튜브 기브어웨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꼭 보세요. 5,000명 구독자님 이벤트는 이 벤자벨 브러쉬 7을 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리얼 테크닉스. 여기 아시다시피 리얼 테크닉스의 아이섀도우 브러쉬 제가 되게 퀄리티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류별로 요거는 안쪽 이너 코너에 하이라이트 하는 색깔 해주고 몇 가지가 굉장히 유용하게 전천으로 쓸 수 있어서 요걸 갖고 갔었고요. 파우더 할 때 쓰려고 이걸 갖고 갔었고 이 코스메릭의 브러쉬인데 리멜에 파우더 쓸 때 이걸 썼고요. 리얼 테크닉스의 멀티태스크 브러쉬 브론징 할 때 많이 썼어요. 얼굴 외곽에 쉐이딩 할 때 이걸로 썼고요. 이거는 시그마의 F40 그래서 블러쉬 할 때 이걸로 써줬고요. 이거는 세도날레이스의 FB05번인데 얼굴에 브론징 할 때 이걸로 썼고요. 이건 시그마의 테이퍼드 하이라이터 F35 근데 이번에 사실 하이라이트를 안 했어요. 거의 한국에서 굉장히 덥기도 하고 이미 뭐 번질거리는데 거기다가 광까지 낼거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썼고 이거는 꼭 필요한 제 화장 도구죠. 리얼테크닉스의 세팅 브러쉬 저번에 얼타에 가가지고 이거는 여분으로 한 개 더 샀습니다. 왜냐면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많이 더러워지고 이거는 눈 밑에 딱 코 옆쪽으로 사이즈가 적당해서 파우더로 언더아이 세팅할 때 꼭 이걸로 쓰고 있고요. 이건 세도날레이스의 863 눈에 크리스에 일단 이렇게 중간 부분에 색깔을 잡아줄 때 이거를 쓰고 있고 이거는 시그마의 하이라이트 디퓨저 E71 이 끝이 뭉뚝하게 생겨서 코 옆으로 코 세워주는 쉐이딩 할 때는 저는 요걸 쓰고 있어요. 요거는 플랫 디파이너 E15 언더 아이의 라인을 조금 이렇게 잡아줄 때는 넓은 거를 하면은 밑에가 굉장히 색깔이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샤프하게 된 요 브러쉬를 쓰고 있고요. 근데 세도날레이스의 EB13 요거는 제가 아마 블렌딩 할 때 몇 번 써준 것 같아요. 맥 239는 제가 원래 이걸로 시작을 해서 화장을 했거든요. 아이섀도우의 눈 처음에 안쪽으로 제일 흐린 색깔, 샴페인 색깔 정도를 눈 안쪽에 이렇게 펴발라줄 때 이걸 많이 썼고요. 이거는 맥 217 좀 진한 색을 묻혀가지고 눈꼬리에다가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끝에 쪽을 좀 진하게 해서 블렌딩해서 들어올 때 이걸로 주로 썼었고요. 요거는 시그마 펜슬 E30 조금 진한 화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끝에다가 묻혀서 눈꼬리에 이렇게 세모로 하기 좋은데 제가 너무 진한 화장 한국에 가서 하니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한 화장을 거의 안 했었고요. 시그마의 미디엄 앵글드 쉐이딩 E70 아이보리 색을 묻혀서 눈썹 바로 밑에 하이라이트 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앵글이 돼가지고 눈썹 바로 밑에 뼈 부분에 이렇게 하기 좋거든요. 스몰 앵글드 E65 시그마 브러쉬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돼서 아이라인 할 때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맥의 젤 아이라이너를 갖고 가서 요거를 좀 쓰고 다녔었어요. 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제 구독자가 만 명이 될 때까지는 1,000명이 올라갈 때마다 이벤트를 열겠노라고 했었고요. 4,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를 했을 때 상품으로 데이지 브러쉬 트리를 드렸습니다. 벤저블 브러쉬 트리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사실 제가 써보고 좋아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게 없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샀던 게 이 데이지 브러쉬 트리고 데이지 브러쉬 트리에는 이렇게 큰 구멍, 중간 구멍, 작은 구멍이 있어서 이 제일 큰 데는 뚱뚱한 브러쉬를 걸 수가 있고 미디움 구멍에는 중간 사이즈 브러쉬, 홀쭉한 그 아이섀도우 브러쉬 같은 거는 이 중간에다가 꼽을 수 있어요. 브러쉬 개수가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브러쉬를 잘 깨끗하게 말려서 쓰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보관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하루 이틀 또는 맥시멈 3일
정도까지만 브러쉬를 말려주고 아주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 하나, 그리고 다리 두 개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놓으시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또 미니 브러쉬 트리도 있고 오리지널 브러쉬 트리, 이건 사이즈가 좀 큰데 핸들이 큰 브러쉬들이 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애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나 더 샀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 벤저블 브러쉬 트리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셔서 8,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 5,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도 이 벤저블 브러쉬 트리로 했습니다. 벤저블 브러쉬 트리의 이 데이지 트리를 받기 위해서는 1번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요. 2번 이 밑에 코멘트란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브러쉬 한 개만 적어주세요. 한 개가 가능할까요? 3번 이 비디오를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지인 그리고 엄마, 이모, 고모한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천만이 제가 많은 분들한테 비디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꼭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시고 어떻게 공유하셨는지 여기 유튜브 코멘트,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 이벤트 참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또 6,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로 돌아올게요.